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 네. 채팅들 다들 조심하세요. 늑대인데 네? 일반 채팅에서 아, 아니 맞잖아. 일반 채팅 맞아. 게임 건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와우. 마이크를 다 끄셔야 되고요. 가면은 마이크 끄니까 예. 어, 근데 지금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직업이 정해져 있고 맞습니다. 이제 밤이 될 겁니다. 어두워질 거예요. 나 뭐야? 직업이 어디 있어? 직업은 오른쪽 위에 떠요. 화면 예. 오른쪽 위에. 그럼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은 지금 스피트가 역할을 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경비병이 자기 능력을 쓰는 차례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엔터 누르시고 혹시나 연인 연결되거나 아니면 늑대들은 아 YR2649님 이게 어제부터 시민 고맙습니다. 역할 옆에 다른 역할이 있을 거예요. 하트나 늑대 모양이나 그거를 클릭하시고 채팅을 쳐야 그 사람들만 채팅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아~ 직업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직업 설명이 나와요. 어, 나온다. 아니 나와요. 어, 나온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는 직업은 설명을 아~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신나랑님입니다. 내래 좋군요. 고맙습니다. 내래 좋아요. 어? 어 누구 채팅 치는데? 채팅을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야? 채팅 뭐야? 누가 채팅 쳐? 뭐야? 뭐야? 아니 나 방금? 아니 나 내 방송 채팅방에다 했어. 아니 뭐죠? 신나랑 죽었다. 아니 제가 방송이 뭐야? 자 일단 첫 번째 날에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시장을 선출할 수 있어요. 시장은 네. 일반 시민은 한 표가 있지만 시장은 1.5표라서 1대1로 남았을 경우 본인이 이겨요. 근데 아... 만약에 나는 저 사람한테 시장을 주지 않고 나를 뽑고 싶다 그러면은 땅바닥을 보고 클릭하세요. 아 네네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왜요? 다 자기 제가 아, 이런 거 어필 좋죠. 규칙도 알려드렸는데 저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커마 저 많이 됐습니다. 어, 저를 찍는 게 바로 하네. 간지나지 않을까? 커스터마이징 많이 했어요.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왜? 뜰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약간 신뢰의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사기꾼 같은데요? 저를 죽이십시오. 저 노동자입니다. 이거 연습 게임 아니죠? 연습이죠 연습. 연습 게임 아니에요?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이죠? 이거 아, 누구 만났는데? 죽어서 슬퍼요? 저. 아니에요. 김나성님 손가락 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아니 가리키는 클릭하고 마우스 왼쪽 클릭. 아 마우스 왼쪽 클릭? 아 오케이. 일단은 저는 시민입니다. 저를 투표하셔야 돼요. 근데 모두 잠도연한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맨. 진짜 시민이에요. 매맨. 어? 매맨 어, 누구야? 아 뭐야?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제부터 괜찮아요.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아, 뜨죠? 네. 공동명이에요. 지금 투표는 사람 죽이는 건가요? 네. 이제 죽이는 근데 거죠. 이거 지금 누구? 시장이 아... 늑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 뭐야? 왜 점점 올라가? 야, 이거 숫자 올라간다. 딱, 뭐야? 딱 왜 봐도... 저한테 뭐라요? 시장도 먹고 이거 뭐야 이거? 매매님 시장 되신 김에 그 직업 발표 어떻습니까? 자기 직업 시장은? 원래 아니, 시장이 죽어야 겁니다. 시장이 죽어야 제가 시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권력을 지금 상호. 어... 아 권력욕이 있으시구나. 권력욕이 있네. 하지만 권력욕자는 나라를 망친다고. 저는 어? 시민입니다. 망쳐보지요. 아, 그냥 시민입니까? 아, 좀 특별한 시민입니다. 아, 특별한 시민이군요. 아, 그래요? 아, 특별한 시민이다. 특별한 시민. 역시 시장님이야, 역시. 앤드 시장. 저는 시민들 나와보죠. 저는 오리지널 시민입니다. 나도 오리지널 저는 시민. 저는 생시민입니다. 생시민. 아무것도 그 밀짚모자 쓰고 계신 시민. 저 밀짚모자 시민입니다. 나도 도현이랑 나랑 일반 시민. 한 명 더 있어요? 어, 그럼 시민을 찍어주면 되는 거야? 둘 저는 아, 제가 진짜 일반 시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 둘 중에 한 명 불화쟁입니다. 아니 이 셋 중에 한 명이 벌써 그때가 나온다고? 근데 따윤이님도 방금 전에 시민이라고 더듬더듬 하지 않았나요? 더듬더듬 아니 아무래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더듬더듬 했단 말이야 이거 오케이 아니 막 이리 와서 이런다고? 빠윤이래 내가 무슨 말 했다고 그래 아니 안개 늑대였어 빠윤이다 난 이미 찍어놨지 야 안개 늑대는 딱 걸렸네 빠윤이 다운 잘하는 사람이야 늑대 잘하는 사람이야 이거 왜 자기가 잘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 왜 그래 아 경비병이야? 아니 쟤는 왜 근데 경비병인데 늑대인 척해? 맞아. 아... 그리고 이제 네? 이렇게 되면 마이크 끄는 거야, 원래는. 이걸 뭔 사람? 아예 첫 단계야.
왜 첫 판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첫 판. 그렇지, 그렇지. 첫 판이니까. 네. 독재자 쿠데타 좀 열어주세요. 어, 늑대인데? 애초에 마피아? 어, 나 마피아 게임 내가 찍은 거 맞아? 딩맨 스킵됐다고? 아, 나 왜 안 찍어줘? 네, 봤어요? 눌렀는데? 네. 내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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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어? 아니 나는 왜 저거야? 어허...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는 이제 자유 발언 시간인 거죠? 그죠? 그쵸, 그쵸. 네. 지금 시민의 아까...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 예. 아까 따연이님 정치에서 죽인 사람은 도현님입니다. 아니 전 아닙니다. 제가 늑대라니까요. 잠시만요. 지금 지금 먼저 정리해야 될 거는 선견자의 네, 그 네, 선견자 지금 말인가? 나와야 돼. 선견자 그렇죠. 나와가지고 동선 말합시다. 선견자 동선. 이 사람 봐라. 사람 봐라. 손가락 안 치워? 근데 저의 만약에... 손가락 확 잘라버리는 수가 있어. 선견자님 그 누구 아, 보셨어요? 저는 도현님을 봤습니다. 아, 시민인가요? 그의 직업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소현님. 진심. 네. 어, 근데 갑자기 아, 왜 찍으시는 거죠?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도현님이랑 별리님. 그렇죠. 별리님도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저 시민입니다. 그 저의 짧은 식견 얘기해도 됩니까? 저의 짧은 식견 2분의 1이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잠깐만 잠깐 메라님이 선견자라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는 철면서 제일 관심 아 물 물어봐. 아 내가 처음이니까 물어보. 튜토리얼이자 튜토리얼 튜토리얼.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몰고 저 막 마국이네. 저 짧은 식견으로는 철수용이랑 당신은 이미 철수용이랑 나왔다고. 제가 선생님 젤리님입니다. 그거 같아. 아 생시민이라고 하잖아. 도현님이랑 소현님이랑 철면수심님이랑 다 자기 네. 시민. 전 진짜 시민이에요. 근데 도현님이 아... 시민이면 젤리가 늑대입니다. 아닙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철수형이랑 춘향님이 전 늑대라 생각합니다. 두 분. 허허. 진짜 짧은 식견이에요. 춘향님이 그건 아닙니다. 따윤이를 몰아왔어 맨 처음에. 가장 처음에 따윤이 물었어. 네 하면서 손가락 네. 먼저 올렸었는데요. 춘향님은 직업이 뭐죠? 그럼. 우리 둘은 시민이야. 신영님만 직업 안 나왔어. 해도 되네. 저는 아주 놀라운 거예요. 봐봐요, 늑대잖아요. 말 안 해. 이때 보통 까는데. 그러면은 젤리님이랑 철수님이랑 데뷔니까 철수죠? 저 믿고 젤리님 죽여주세요. 진짜 철수님 보는 거. 네. 제가 설마 예, 그러니까 저 딱 보면 알죠. 신뢰가 넘치는 이런 목소리 있잖아요.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한번 믿고 젤리님 죽여주세요. 오케이. 그럼 다들 잘 써. 아니야 이거 철수 형한테 물린 거 보니까 철수 형 아닌가? 어. 아, 나 아니라니까. 내가 트롤 했다. 아니, 내가 딩맨이었지. 나 시민인 줄 알았어. 야, 내가 딕트롤 했다. 내가 트롤 했다. 내가 딩맨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나 시민이 아니야. 나 내가 시민인 줄 알았어. 아니, 이제 유리 볼 수 있네. 우린 죽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튜토리얼이니까 지금 말해도 되죠? 네. 철수 형, 죄송합니다. 저 왜? 제가 시민인 줄 알았어요. 시민이죠. 특수 능력 있는 시민. 잘했네. 아 죄송합니다. 거짓말도 안 해 이제는. 아니 내가 아니 이제는 헷갈렸어. 아니 이 게임을 처음 해보는데 안돼 거짓말을 하네. 이거를 아니, 시민은 맞는데. 거짓말이야. 이거 거짓말이면 젤리님 그 뒷감당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시민인 줄 알았거든. 내가 시민이 아니었어. 내가 딩맨이었어. 와, 미리 말할게요. 잘못 내가 실수했어. 야 그래서 완전 젤리님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헷갈려가지고 세 명 중에 있다가 내가 잘못 말한 거였어. 아 이거 첫판 소연 당신 채팅 실수했어 춘! 야 나 죽여! 나 죽여! 죽는 거야 그냥! 난 소연이 죽을 거야! 뭐해 이거 그냥! 오! 뭐야! 아 맞아! 죽여! 소연아! 춘 뭐야? 사람 보는 거 있지? 아니 그냥 그런 거야. 이거 강소연, 예지, 나성킴 이렇게 세 명입니다. 아 저 셋이구나. 아 나 지금 나 진짜. 아 떴다. 끝났구만. 아, 추려졌습니다. 예. 저 독재자입니다. 제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는 젤리네. 내가 실수해서 시민이었어. 죽여! 어? 자신만의 있어? 세상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저 사람 죽여! 자기 정신 속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야! 정신 속에서 스스로를 독재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시장이다 이제! 죽어! 얘들아 미안! 얘들아 미안! 와 나 시민인 줄 알았어 순간! 아 나 이거 채팅 갖고 시민분들 미안합니다! 내가 시민인 줄! 독재자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시민인 줄 알았어! 빅 백커! 아...
아니 독재자님 왜 똘 시짓해요? 아, 죄송합니다. 내가 시민 일반 시민이라서. 아까 인간 젤리님이 늑대는 아니고 시민인데 그냥 게임을 못한 거네요? 왜 똘 시짓했으면 죄송합니다. 아, 오해가 있었어요. 아, 튜토리얼 끝. 튜토리얼이니까. 갑자기 저, 이 동네는 이 동네는 논리가 없습니까? 시간에서 이겨 이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왜 날 몰아! 에라님 준비한 거 있어요? 저요? 인간 시대 끝이 도래했다.